인사드리겠습니다. 원, 투, 커넥! 안녕하세요, 넵입니다. 네, 엔진 여러분들께도 이제 새로운 모습, 그리고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요. 일단 지난 앨범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이제 보완하면서 더 높은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네, 저는 공연사용하면서 뭔가 실사할까봐 더 뭔가 많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하지만 공연사용하는 안무가 되게 신선하고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네, 생각했습니다. 네,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퍼포먼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시혁 총괄 프로듀스님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이번 타이틀 안무에서 이제 코러스 부분이 좀 더 한 사람 같이 칼군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고민은 이제 아티스트이면서 저희가 일반인인 어찌 보면 저희에게 정말 당연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앨범에 그런 고민들이 되게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저도 저희의 노래를 듣고 무대를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 그룹은 누군데 저렇게 퍼포먼스가 좋지? 이런 평가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4세대 핫 아이콘을 넘어서 이제 K-POP 그룹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빨리 이제 엔진 여러분 앞에서 무대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. 저희가 2월에 이제 처음으로 팬미팅을 열고 이제 엔진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서 빨리 다시 한번 엔진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. 뭐 아무래도 무대를 대한 태도나 음악적인 음악에 대한 생각이 뭔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처음에는 뭔가 그저 그냥 뭔가 데뷔만 하고 싶었는데 뭔가 무대에 오르고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이제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됐고. 네, 그럼 지금까지 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